안녕하세요. 메이크업하는 남자 레오세입니다. 오늘 오빠가 알려주는 스킨케어 네 번째 시간. 오늘은요, 피부 전문가가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피부 전문가 김켜입니다. 어서오세요. 누나 너무 예쁘죠? 피부 외길 인생 10년. 거기에 이제 피부 전공 대학을 나오고 지금은 8년차 피부관리사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피부에 관해서 모르는 게 없어요. 제가 항상 피부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면은 누나한테 굉장히 많이 물어보거든요. 저의 많은 정보를 정보를 알려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스킨케어는 바로 모공관리법, 블랙헤드, 그리고 화이트헤드 이런 관리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 제가 제 김기열 이름을 걸고 피지를 없애는 비법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기 전에 우리 한번 소리 질러 볼게요. 피지 받고 소리 질러! 야, 나 이런 컨셉 아닌데 어쩌다 이런 느낌? 잠깐만, 어떡해? 내 얼굴 빨개졌어. 네, 피지를 제거하는 방법은 딱 세 단계만 기억을 하면 되는데요. 순서대로 진행을 하도록 할 건데요. 먼저 1단계 클렌징 오일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클렌징 오일 많이 사용해 보셨죠? 그렇죠. 왜냐면 클렌징 오일이 이 피지를 녹여줘야 된다 그래가지고, 저는 특히 호호바 오일이 요즘 되게 유행이잖아요. 그래서 올리브영 가서 진짜 호호바 오일이 들어가 있는 것만 이렇게 찾았어요. 그게 굉장히 좋다 그래서. 잘하고 있는 건가요? 그래서 예전에 한때 그 호호바 오일이 피지를 녹이는 오일이라고 해서 좀 유행했던 적이 있잖아요. 한창 많이 그랬는데, 사실은 호호바 오일뿐만 아니라 식물성 오일들이 다 피지를 녹이는 작용을 해요. 진짜? 그래서 기름은 기름으로 녹인다라고 해서 이제 그런 기름 성분이 훨씬 이제 피지 제거에 뛰어나기 때문에, 파워 지성이신 분들이나 뭐 내 피부는 산유국이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메이크업 지울 때 클렌징 오일을 사용하시는 게 훨씬 이제 노폐물 제거라든가 피지를 녹이는데 효과적이에요. 지성인데도 오일을 사용해도 돼요? 보통 보면 뭐 지성은 뭐 클렌징 오일 사용하면 뭐 이렇게 화이트헤드가 생기고 뭔가 이렇게 올라올 트러블이 올라올 수 있다 이런 말들이 많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씻고 나서 잘 안 지우면 그래요. 그거는 모든 남아서. 제품들이 남아서 그런 거지, 클렌징 오일을 사용했다고 해서 지성 피부에 안 맞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성도 친수성, 식물성 오일을 이용해서 먼저 피지를 녹여라. 겉피지를 살짝 이렇게 녹이는 작용을 하는 거죠. 네. 자, 두 번째는 도구 사용인데요. 나는 도구 그거 써. 클렌징 브러쉬. 근데 클렌징 브러쉬가 그래도 조금 막 자세하게 좀 세밀세밀하게 청소해주는 것 같아서. 기계를 사용하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그것도 훨씬 이제 뭐 손으로 하는 것보다 세밀하게 이제 할 수는 있는데, 이제 아무래도 자주 사용하고 매일매일 사용하고 하다 보면 이제 자극이 갈 수 있으니까. 좀 자극적이긴 해. 비밀 병기를 알려드리도록 할 텐데요. 너무 궁금해. 빨리 이게 내놓으라고. 내놔. 구독자님들 기다리신다고. 가져와. 그런 바람에 제가 여기서 연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짜잔. 이게 바로 누에고치볼이라는 건데요. 누에고치볼. 진짜 누에고치볼이야. 진짜 누에고치볼이야. 여기 집이야. 진짜 실이 막 이렇게 막 올라와. 이걸 이용해서 이제 클렌징 폼을 사용할 때 이걸로 살살살살 굴리면서 씻으면은 이제 피부 위에 있는 각질이라던가 피지 같은 게 제거에 되게 뛰어나요. 정말 피부가 깔끔해진 느낌? 이거는 생각보다 자극이 정말 없어서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가격도 얼마 안 해요. 뭐 한 2,900원, 3,000원이면 진짜 싸다. 그리고 그리고 이거 하나로 일회용이 아니라 쓴 다음에 다시 또 헹궈서 한 두세 번을 쓸 수 있어. 어머. 그렇기 때문에 너무 좋다 이거. 너무 좋지. 그래서 이거 한번 사보셔도 후회는 안 하실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 한 5분 정도 물에 불린 다음에 사용하셔야 되니까 물에 불려놓고 우리 사용하러 갈까? 그래. 거품 내는 거잖아. 누나가 영상에서 봤어요. 나 옥시젠이라고 병원에서 파는 거. 난 모든 걸 물약병에다 덜어 쓰지. 이런 제품들도 다 누나 채널에 가면 있어요. 그렇죠? 누나 보면 우와 진짜 부드러워. 오와 진짜 와 거품 진짜 부드럽다. 그치? 이런 걸로 하니까 당연히 피부가 좋을 수밖에 없지. 손으로 떠서 이렇게 비누 거품이 굉장히 고와야 모공 속까지 깨끗하게 청소해주지. 맞아. 이 거품이 더러움을 이렇게
굴러가면서 흡착을 해주면서 물도 이제 씻겨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얼굴을 막 팍팍팍 문지르는 거 좋지 않고 거품만 해서 부드럽게 올려주는 게 훨씬 노폐물 제거나 피해 제거에 좋아요. 이거를 이제 이마부터 해서 살살살살 불러줄 때 되게 자극 없지? 어, 자극이 없어. 아무 느낌이 거의 없을 거야. 어. 그렇다고 세게 문지면 절대 안 돼. 어. 세게 문지르지 말고 우와, 코에 블랙헤드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굴러주면서 굴려주면서 이렇게 하면 좋아. 와 이거 짱이다. 이렇게. 아, 근데 이렇게 신기한 템이 있는 줄 몰랐어. 전문가 모시길 잘했어. 저 혹시 좀 약간 부들부들해지지 않았어? 지금 이렇게 세안을 하고 왔는데 누에고치 모르는 진짜 자극도 없고 너무 부드러운데 진짜 피부결 매끄러운 것 봐. 나 지금 그치? 여기가 이렇게 싹 부드러워. 어, 그리고 여기도 되게 오돌토돌했단 말이야. 그것 때문에. 근데 지금 너무 부드러워요. 나 진짜 이걸 왜 지금 하는지 모르겠어. 너무 신기해. 여러분들 진짜 정말 강추할게요. 이거 한번 써보세요. 이게 진짜로 자극 없이 이래 모공 청소를 하고 싶을 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단계 이제 3단계! 3단계! 3단계는 클레이 마스크입니다. 저는 뭐 제 채널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저는 클레이 마스크 성애자이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클레이 마스크를 보유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제가 자주 쓰는 거는 이 물약병에다가 이렇게 가루 타입의 클레이 마스크를 애용하고 있습니다. 클레이 마스크를 이용해서 이제 속에 있는 것까지 뽑아내는 속에 있는 것까지 뽑아내는 네. 그런 작용을 하기 위해서 이제 클레이 마스크를 하는 거지. 네. 그럼 지금 여기서 클레이 마스크 해볼게요. 너 얼굴에 딱 맞는 거. 자, 내가 발라줄게. 오! 차가워. 시중에 사는 제품들은 간편해서 좋긴 한데 진짜 이렇게 가루랑 물 녹여서 하는 건 진짜 피부관리실에서 받는 듯한 정말 약간 고급 피부관리 약간 이런 것 같아. 아, 역시 전문가라 손길이 남다릅니다. 원래 모공관리, 그 피부관리는 특히 단번에 보는 거는 그런 단번에 보는 효과들은 금방 다시 또 원래대로 돌아와요. 그래서 정말 꾸준히 하다 보면은 그게 이제 내 피부가 되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피지 관리는 평생 한다. 그 제가 많은 분들의 이제 피부 관리를 하면서 하나 이제 느껴지는 게 있는데 좀 피지량이 엄청 많고 블랙헤드가 많은 분들이 공통점이 있어. 뭐요? 보통 사람 피부보다 온도가 더 뜨겁다. 아, 피부 온도 높다. 확실히 이렇게 해보면은, 만져보면은 피부 온도가 더 높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분들도 지금 내 모공은 넓고 산유국이다 하신 분들 옆에 있는 친구랑 한번 손대서 비교해보세요. 확실히 더 뜨거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옛날에 실험 결과도 있대. 피부 온도가 1도가 높을 때마다 피지 분비량이 10%가 증가한다. 아, 그렇게나 많이? 어, 그런 실험 결과도 있기 때문에 이제 지성이신 분들은 이런 피지 분비를 좀 억제시키는 그 피부 온도를 낮춰주는 관리를 자주 해주는 게 진짜 중요해. 아이스팩 너무 신기해. 이게 약간 아이스팩 같은 거지. 이거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이렇게 얼려놓고 차갑게. 얼굴 붓기 빼는데 너무 좋겠다 이거. 피부에 열이 많을수록 이제 피지가 많이 분비되니까 이렇게 피부 온도를 낮춰주는 이런 기구들. 근데 이거 진짜 너무 신기하다. 나 처음 봤어 이런 거. 쉽게 말하면은 이제 아하는 피부 표면의 각질을 제거해 준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바하는 모공 속에 있는 피지까지도 같이 녹여준다. 아, 아하는 겉에 있는 거 띄는 거고 바하는 이렇게 쑥 하는 거. 그렇지. 모공 안에 있는 피지. 되게 표현이 좋다. 당연한.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편합니다. 그래서 이제 피지량이 많고 화이트헤드, 블랙헤드 많은 분들은 아하보다는 바하 제품을 쓰시는 게 좋고 근데 또 이제 피부 타입에 따라서 안 맞으시는 분들도 많아요. 저는 좀 바하 제품이 안 맞거든요. 나도 좀 약간 좀 따가웠다 그래야 되나? 자극적이어서 나는. 나도 이제 울긋불긋해지고 그러기 때문에 꼭 사용하시기 전에 사용량을 조금 소량씩 사용하시면서 테스트 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수건 드릴까요? 아까보다 코가 훨씬 더 깨끗해졌어. 보이시나요? 감사해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저와 함께 해주셨던 김결! 감사합니다. 요즘에 피부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좀 전문적으로 방법을 좀 알려드릴 테니까 제 채널에 한번 놀러 오시면 절대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않으실 거예요. 네. 자, 오늘 오빠가 알려주는 스킨케어 유용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 꾹 눌러주세요. 오늘 전문적인 피부 노하우 알려주셨던 김결 채널 구독 버튼 꾹 눌러주세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안녕.